주방 세제를 사용하여 식기류들을 깨끗이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척한 그릇을 확인해보면 식기에 잔여물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주방 세제의 세척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뇨기를 준비하고 소금 2스푼을 넣고 온수를 부은 다음 소금이 잘 녹도록 저어줍니다. 뜨거운 소금수를 식힌 후 과산화수소를 준비하고 종이컵 반컵 정도의 양을 부어주고 주방세제를 종이컵 끝까지 채워주세요. 넘치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소금수에 만든 세제를 부어준 뒤 다시 한번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의 살균 작용과 과산화수소의 얼룩 제거, 주방세제의 세척력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는데요. 만든 세제를 펌프통에 담고 잠궈줍니다. 부드러운 스펀지에 눌러 짠 뒤 다시 오염물이 남은 그릇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물로 헹구어주면 뽀드득 거리는 세척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때와 냄새나는 세면대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스펀지에 만든 세제를 뿌린 후 거품을 내고 세면대 수전에 찌든 때와 얼룩, 물때로 가득한 세면대를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물로 한번 헹구어내면 뽀드득 소리와 함께 세면대 청소 끝, 냄새도 한 방에 싹 제거가 됩니다. 자주 청소해도 냄새가 나는 변기, 스펀지에 흠뻑 세제를 묻힌 후 풍성하게 나오는 거품, 겉에 테두리를 먼저 청소하고 청소솔로 홀 청소 마무리. 물로 테두리 부분을 헹구어내고 시원하게 물을 내려주면 좌변기 청소도 끝. 관리 못한 스텐냄비, 자세히 보면 녹이 보이는데요. 만든 세제를 사용하면 이 부분의 녹들도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키친타올을 준비하고 녹이 쓴 부분에 덧대고 만든 세제를 아끼지 말고 팍팍 뿌려주세요. 키친타올이 골고루 적게 토닥거려주세요. 15분 정도 방치하고 키친타올을 올려주면 녹이 쓴 부분이 녹아 키친타올에 흡수가 되었네요. 면봉으로 살짝 문질러 보았는데요. 녹이 쉽게 묻어나옵니다. 스펀지에 만든 세제를 묻히고 부드럽게 닦아주면 녹자국이 말끔히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하부장, 문을 열어보면 오염물이 흐른 자국이 보이는데요. 세제를 스펀지에 묻혀 부드럽게 닦아주고 마른 타올로 닦아내면 찌든 때가 싹 하고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염물이 고착된 부위도 세제를 묻혀 닦아주세요. 마른 타올로 닦아내면 깔끔해졌어요. 혹시라도 오염물이 굳어 잘 지워지지 않으면 손톱으로 긁지 마시고 안 쓰는 플라스틱 카드로 살살 긁어주면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 뿐더러 굳은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마른 타올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